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이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혼자 자극하는 자기 위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30년 전에 이제 군의관 생활을 할 때 94년, 95년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 1군단 포병에서 육군 대위로 군의관을 하면서 그 신병 교육 때, 전역병 교육 때 교육하는 시간에 우리나라의 이제 건장한 우리 사병들의 30년 전 그 군 생활 하셨던 그 사병들의 성생활에 대한 이제 서베이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6년도 세계성악회에서 한국 군인들의 성적 행동 이런 내용으로 세계성악회에서 제가 이제 주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보면은 그 20대 초반에 아주 건강한 대한민국의 사병들의 그 자유행위 빈도가 이제 98.5%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 뭐, 그 성관계 경험이라든지 그 파트너십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는 오늘 뭐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자유행위의 빈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견 듣기에는, 그러면 대부분 건강한 남성들은 다 자기 위로를 하나 보다. 혼자 자극을 할 줄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비뇨기과 의사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20대 초중반까지 혼자 자극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1.5%의 남성이 이제 비뇨기과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만 젊은 남성에서 혼자 자극 관련해서 심각하게 손상을 받아서 기능적인 장애가 온 분들과 여러 상담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너무 지나친 방법으로 그 백막 손상을 받아서 뭐 만곡증이 생기고 뭐 발기부전까지 온 사람도 있지만 30살 넘어서까지 이제 경험을 전혀 성적인 관심이나 이런 자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30대 들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혼자 자극하는 거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제 많은 그 포피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포피의 문제는 요즘에 이제 포경 수술을 젊은 사람 중에서 안 한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포경 수술을 안 한 분들에서 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포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30대 넘어서 자위를 하면서 그 포피 손상을 받고 또 그거에 따라서 수술적인 처치를 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동안에 한 번도 자극을 안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자극을 하면서 그 자극 증상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출혈되는 분도 있고 진료실에서 이제 음경의 포피 문제로 해서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혼자서 자극하는 것 때문에 성관계 아니면 이제 혼자 자극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제 포피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자위 후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자극의 횟수나 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렇게 변화하면서 온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이유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손상을 받고 다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하게 하는 경우에 이제 아래 소대 그 힘줄이 막 끊어져서 와서 막 피가 철철 나고 이제 출혈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포경 수술을 안 한 분들에서 자극하는 그 피부의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장력이 너무 심해져서 크게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자극을 너무 세게 해서 막 부어서 와서 감돈 포경이라고 하는 젖혀져서 이제 다시 환원이 되지 않는 상태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30대 돼서 처음 경험한다고 그러는데 중고등학생 때 경험했어야 될 일인데요. 그런 분들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혼자 자극하는 강도나 횟수 이런 거에 따라서 최근에 어떤 변화 때문에 포피의 건강의 문제에 큰 영향을 받아서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손상을 받거나 포피의 변화가 왔을 때 초기에 상담을 해서 다시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상담과 자문을 구하시면 건강한 자기 자극 방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뇨기약 TV 이용이었습니다.